레디 액션.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라.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욕심 내볼까요? 라스트 씬 명장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MBN 구두 신광성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성입니다. 네. 네, 매니저님 저희가 지난주에 그 네.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를 잘 체크해보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훈풍을 받아서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저희가 지난달에 공략했던 풍산이 네. 현재 24% 가까운 수익 중에 있습니다. 네.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풍산은 이제 거의 저가권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플러스해서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목표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일단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홀드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이전에 또 편입했었던 요 말고도 이제 두 번째인 2구 산업도 있고 뭐 편입하지 못했지만 대창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메탈 관련주라고 좀 표현해야 될까요? 이 관련주들은 조금 더 홀드를 좀 해볼 편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국경절의 연휴가 긴 연휴가 끝나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중국 인민은행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또 2차 부양안을 또 제시할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코로나 때 우리 재난지원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공공지출 관련된 재정 부양책도 아마 코로나 때보다 더 큰 규모의 경기 부양안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돈을 좀 많이 푼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건설 경기라든지 중국 내에서의 그런 움직임들 구리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제 구리의 생산량과 그리고 소비량이 1위인 국가다 보니까 당연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목표 가격, 2차 목표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이전에 7월 달에 고점을 넘어가는 쪽이죠. 7만 5천 원 선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풍산 말고도 다른 뭐 이제 구리 관련주라든지 뭐 기타 메탈 관련주들은 조금 더 같이 좀 홀드해 본 편이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각종 모멘텀이 뚜렷한 풍산 조금 더 홀드하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2차 목표가 7만 5천 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수익을 냈으니까 오늘의 종목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명장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오늘 2차 전지로 시세가 몰리는 가운데 오늘 명장면은 네. 차트로 가져와 주셨네요. 네, 뭐 제목은 일단 프라임북이라고 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의 내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US가 이제 미국이 죠. 네. 숏 플로우.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매도 추세. 그러니까 하락 배팅한 추세인데 맨 아래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그러니까 에너지 네. 주식과 에너지 섹터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헤지 펀드의 이 추세인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럴 때마다 계속 지금 이제 쇼포지션 하락 배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뭐 옥시덴탈부터 시작해가지고 엑슨 모빌 뭐 전반적으로 다양한 에너지 업체들 많은데 이 에너지 업체를 계속해서 미국의 이 메이저들이 숏을 그러니까 하락을 베팅했다가 그러니까 하락을 베팅한 거거든요. 이게 곡선이 쭉 올라갈 때 가파르게 베팅했다가 최근에 유가가 65불까지 떨어졌다가 2, 3주 만에 갑자기 또 74불까지 튀었잖아요. 네. 이 이유가 바로 이 쇼커버가 터졌다.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를 쳤던 이 메이저들이 환매수를 하면서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꺾였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을 조금 우리가 편입해 보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거겠지만은 국내 증시와 연동되면은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 SOL 같은 종목이 있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기는 사실 조금은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최근 트렌드가. 네. 따라서 테마주 쪽, 에너지 테마주 쪽으로 공략해보는 차원에서 그 종목 잠시 뒤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에너지 테마주 중에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근데 이제 여러 종목들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 네. 뭐 대왕고래랑 편입된 종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발 리스크.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올라갈 때가 중동발 리스크 관련주들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런 뭐 SK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쪽은 올라가지 않고요. 종목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항상 중동발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한 번씩 탁탁 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대성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하이라이트주는 대성산업 제시했습니다. 요즘에 중동 리스크 커지면서 네.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배럴당 200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계속 석유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00불은 진짜 제가 봐도 뭐 이거는 뭐 갈 수는 있겠죠. 뭔가 진짜 뭐 세계 3차 대전 같은 게 터지지 네, 않으면 갈 수 있겠지만 극단적이라서
뭐 일단 뭐 100불을 한번 찍어야지 뭐 200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데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석유 화학과 가스 화학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겁니다. 중동발 리스크. 사실 주말에 그 이스라엘의 명절이었어요. 연휴였는데 또 폭격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조금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이 7일이니까 9일날 바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백악관과 이제 협상이라고 할까요? 면담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은 이제 저희는 전쟁을 그만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있는데 만약 이걸 받아들이면은 어느 정도 경제적 보상을 해주겠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9일 전으로 주가가 위든 아래든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면 석유시설, 이란 관련된 부분들, 뭐 핵시설도 이게 나오고 있는 핵시설은 좀 오버스럽다고 좀 보고 있고요. 석유시설 타격 가능성도 있으면 당연히 가스 가격은 유가 가격이 좀 튀면서 이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뭐 국내 관련된 모멘텀이죠. 12월 초에 1차 탐사 시초 관련된 부분 나오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예타 면제 관련된 가능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 기대감으로 한 번씩은 또 툭툭 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전쟁 불안감과 그리고 대왕골의 모멘텀 주목해 보면서 오늘의 종목은 대성산업 네.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님,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나왔을 때 올랐다가 원상복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변동성이 좀 극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맞아요. 이렇게 급등 확 갔다가 또 이렇게 제자리를 좀 돌아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지금 5일 동안 소멸이 된 상황에서 약간 가격 조정을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상방을 한번 슈팅을 한번 주고 나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목표 가격은 4,1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3,400원 선으로 그래서 일부러 좀 손절 가격을 좀 타이트하게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공략해 보자. 라는 의견 주시면서 대성산업 목표가 4,100원, 손절가 3,4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장면 예고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고편은요. 네. 기사로 가져와 주셨는데 네.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한 기사 같아요. 네, 그 내일이에요. 내일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장차관급의 인사와 그 인민은행의 이 주요 인사들이 이제 나오면서 경기부양책 관련된 부분도 2차인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좀더 그 코로나 때 부양책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고 여기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지원금 형태로 저소득층한테도 지원금과 그리고 플러스해서 공공지출 관련된 부분들까지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캐파가 좀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주들의 관심이 좀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관련주를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이 종목 화장품 약간 이제 헬스케어 코스메틱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잠시 뒤 이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의 스포일러주 화장품주로 네. 가져와 주셨나요? 네,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번쯤은 대부분 사용하셨던 뭐 이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용하셨지 않을까 싶고요.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보토스 필러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휴젤이라는 회사를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포일러주는 휴젤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K-뷰티가 유행하면서 네. 국산 보톡스가 그렇게 각광받고 있다면서요? 네, 뭐 명동도 지금 중국인들 좀 많이 있죠. 뭐 충무로 나가면 여기 주변 호텔이 많아가지고 네. 중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코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제 휴젤을 갖고 나온 이유는 이제 톡신 관련된 부분, 이제 보툴리움 관련 톡신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톡스 필러 관련주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비만약에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즈 들어오는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급 다이어트라든지 시술을 좀 받으면 피부가 갑자기 약간 축 늘어지거나 그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주사나라든지 약품을 통해서 이거를 좀 보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오젬픽 페이스라는 이제 이 약품인데요. 이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 생산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경제회복 정책, 중국 내 인민이라고 좀 표현해야 될까요? 서민들에 대한 이 지원 정책금에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관련돼서 휴젤은 이미 중국에다가 레티보라는
상품을 통해서 진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아마 중국도 예전만큼의 그런 중국 화장품만 바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뭔가 헬스케어, 코스메틱 관련된 부분들까지 넓이 지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차트도 괜찮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뭐 가격 전략 설명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곧 휴젤과 관련해서 ITC 관련한 모멘텀도 있지 않아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뭐 바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면서 좀 드릴게요. 네. 제가 가격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네. 차트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수급도 좀 알차게 좀 지금 기관 쪽에 좀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가격 조정이 좀 나왔어요. 일단은 8월 달에는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어서 지금 상승이 좀 나왔다가 네. 기간 조정 좀 오래 받았거든요. 이제 금요일 한번 상승이 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약간의 조금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좀 매수 적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추세 라인을 돌파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신고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목표 가격은요. 30만 원 선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23만 5천 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내일 좀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 뭐 이런 쪽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하루만 해도 갑자기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요. 휴젤 손절가만 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휴젤 중국 경기부양책 수혜 기대감 짚어주 주셨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비만 치료제로 다이어트 하면 얼굴살도 처지고 네. 이렇게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서 필러나 보톡스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23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들 짚어봤고요. 네, 이번 주에 이벤트가 정말 많은데 네. 방송 마치고 매니저님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이번 주 CPI는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NFP가 잘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대선을 위한 약간 꼼수 정책을 좀 할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게 관련돼서 5시에 제가 무료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요. 신광섭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어쨌든 지금 주요 지표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지표는 잘 나올 거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지금 3주간의 약세장을 좀 예상하는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오후 5시에 너튜브를 통해서 검색하셔 들어오시면요.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잠시 뒤 오후 5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